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꼭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색소폰 학교에서 네이버에 전광우 색소폰 몰이라고 검색해 보신다면 다양한 악보집과 색소폰 교재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구경해 보시고 필요하신 것도 구매하셔서 공부하신다면 많이 유익이 되실 겁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비브라토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비브라토 너무 잘하고 싶은데, 비브라토에 대한 강의 정말 많은데, 비브라토 왜 계속 안 되는 거고, 왜 내가 비브라토라는 것을 계속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왜안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비브라토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입의 힘입니다. 입에 힘이 많이 들어가져 있으면 비브라토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분도 있어요. 입에 힘 많이 들어간 저분 같은 경우는 비브라토 잘하는데요?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입을 너무 많이 흔들던지, 호흡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쓰셔서 하시는 경우이실 확률이 높습니다. 입에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어떻게 비브라토가 들어갑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입에 힘이 많이 들어가져 있는 분들은 비브라토라는 거를 배우려고 하는 시점에서 비브라토를 잘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체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사람은 악기를 한 7개월 했는데, 나랑 비슷하게 했는데, 왜저 사람은 비브라토가 되고 왜 나는 비브라토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분은 비브라토라는 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브라토를 너무 막 해가지고 되는 경우. 너무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그냥 막 너무 잘 되는 경우.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입에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는 경우. 이두 번째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입에 힘이 많이 빠져 있어야 이 떨리는 이거가 더 편해지겠죠. 근데 입에 힘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비브라토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입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느끼시는 방향도 사실은 그게 좋은 방향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만약에 내가 느껴봤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에 힘이 빠진 상태로 계속 아마 레슨을 꾸준히 받으셨던 분들은 입에 힘 빼세요, 입에 힘 빼세요, 입에 힘 빼세요 라는 말을 정말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비브라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뭐 고음이나 저음이나 뭐 나중에 음정이나 음색이나 톤이나 뭐 밴딩이나 뭐 스쿱이나 뭐 드랍이나 여러 가지 그런 기교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음악적 표현이나 이런 걸다 종합적으로 했었을 때 입에 힘이 들어가져 있으면 너무나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뜯어 고쳐야 돼. 다시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입에 힘을 지금 꽉 주고 있는 분들은 비브라토라는 게 너무 어려울 겁니다. 그 비브라토라는 거를 대충 흉내는 내는데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연습할 때는 비브라토가 너무 잘 돼. 그런데 연주만 딱 들어가려고 하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입에 힘을 딱 주고 부니까. 근데 어떻게 비브라토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비브라토를 잘 하려면, 비브라토를 아주 익숙하고 편안하게 하려면, 입에 힘을 쫙 빼고서 비브라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브라토가 안 되는 이유는 비브라토 연습만 해서예요. 비브라토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으면, 어떤 곡이든지 간에 비브라토를 적용을 해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막 갖다가 씹으면서 연주곡에다가 막 적용을 해가지고 비브라토를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시도를 해보고 그렇게 해야지 비브라토가 익숙해지고 친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비브라토가 되는 건데 계속 비브라토에 대한 연습만 해요. 그리고 나서 연주곡에 딱 들어가게만 되면 딱
긴장해가지고 입에 힘딱 들어간 적 있는 상태에서 비브라토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비브라토가 안 되는 거예요. 입에 힘도 들어가져 있어, 몸에도 힘이 들어가져 있어, 적용도 못해. 그래서 전체적으로 힘을 빼야 되고 적용을 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에서는 계속적으로 비브라토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다양한 연주곡에 많은 적용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빨라요, 아마추어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브라토라는 것을 어느 정도 내가 배웠다면 많은 곡들에게 좀 적용을 많이 해보시는 그런 방향으로 연습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좋은 비브라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 강의가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